CAD 기초 사용법 중에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마우스는 마우스 버튼 1, 마우스 버튼 2, 마우스 버튼 3가 있고요.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휠 버튼, 오른쪽 버튼이 되니까 그런 버튼을 눌렀을 때 CAD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새 도면을 저장 및 종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도면을 만든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세이브죠. 세이브, 그리고 세이브하는 게 엑시트, 종료하고 새 도면을 만드는 뉴 도면 만드는 거에 대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쥐라는 뜻이지만 쥐 모양으로 생겨서 컴퓨터를 굉장히 쉽고 편하게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시키는 그런 입력 장치 중에 하나, 키보드와 함께 그러한 좋은 입력 장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사용법은 버튼이 왼쪽 버튼이 있고요. 왼쪽 버튼은 MB1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MB1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택 버튼으로 메뉴라든지 아이콘, 도구, 대화 상자 옵션, 도면 윈도우에서 지정 및 대상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버튼이 되겠고요. 가운데 휠 버튼이 MB2가 되겠는데요. MB2 휠 버튼을 사용해서는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도면 영역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이동하면 객체의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깅을 하면 객체의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 객체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휠을 이렇게 위로 굴리거나 밑으로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조작을 명령하는 장치가 이휠 버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의 경우는 엔터 MB3 버튼이죠. MB3가 오른쪽 버튼인데 라이트 버튼이라고도 얘기하죠. 마우스 엔터 버튼 기능과 도면 영역에서 선택된 대상 객체에 맞는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우스 3번 버튼을 누르면 각종 옵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띄울 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입력하는 데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사용법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F1 키가 헬프 기능인데요. 도움말을 호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F2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서 문자 윈도우 전환이고요. 컨트롤 F라든지 F3 같은 경우에는 오스냅에서 객체 스냅 모드를 켜기 끄기 하는, F3를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한번더 누르면 꺼지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객체 스냅이 오토캐드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명령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3D 객체 스냅 모드를 켜기 끄기 하는 기능이 F4, 3D 라든지 등각 평면 전환 동적 UCS를 켜기 끄기 하는 기능이 F6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UCS 버튼이죠. 이런 키보드의 기능 키, 펑션 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의 기능 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 키를 사용해서 컨트롤 D는 F6랑 같은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조합 키를 사용해서 각종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그 다음에 F7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켜고 끄고 하는, 그리드는 이제 모는 종이죠. 모는 종이, 화면 표시에 모는 종이가 있고 없고를 키고 끄고 하는 기능을 할때 F7을 클릭하면 되고요. 클릭이 아니라 F7은 키인 하면 되는 거죠. F8 같은 경우에는 직교 모드, 올소고널 모드라고 해서 직교 모드를 키면 직각으로만 이렇게 마우스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게 직교 모드고요. F9의 경우는 스냅 모드를 켜기 끄기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10의 경우는 극좌표 추적을 켜기, 폴라. 극좌표는 이제 각도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가는 거지. 극좌표를 0도, 45도, 30도로 했다면 30도, 45도, 요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90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종 극좌표 추적 켜기 끄기 이로 인한 상세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11 같은 경우에는 객체 스냅을 추적을 켜기 끄기 기능이 있고요. 객체 스냅에 이게 오 스냅이 오브젝트 스냅이 객체 스냅이고요. 추적이 트래킹이죠. 트래킹하는 모드를 키느냐 끄느냐. F12 같은 경우에는 동적 입력 모드를 켜느냐 끄느냐. 동적 입력 모드는 다이나믹 인풋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토캐드의 단축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중에 Escape, ESC키는 Ctrl C인데 실행 명령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Delete키의 경우는 Delete, 객체 혹은 Entity를 삭제시키는 키가 되겠습니다. 잘못 그려진 도면 형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Delete 키를 이용해서 삭제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hift 키가 있는데 Shift 키의 경우는 직교 모드 일시적 제어가 되겠고요. Shift 플러스 마우스 right 버튼, MRB가 마우스 right 버튼의 약자입니다. 객체 스냅 설정 메뉴를 호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엔터 같은 경우는 명령을 완료하는 기능이고요. 이정명 명령을 반복 호출하는 경우에 컨트롤 J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 바 같은 경우는 엔터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 그다음에 컨트롤 Z는 명령을 취소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언두의 명령어가 되겠고요. 컨트롤 Z 잘못 그린 경우에는 언두 명령어를 이용해서 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고 컨트롤 Y의 경우는 리두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복구하는 언두를 해봤더니 리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이 컨트롤 Y를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커서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면 만들기, 뉴 도면 만들기는 실손수 접근 막대에서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면 파일 만들기는 새를 뉴를 누르시면 템플릿이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AutoCAD, ISO 이 부분을 선택해주면 국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화 규격의 도면을 여는 때이 부분을 선택해서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요. 도면의 템플릿 중에 많이 쓰는 템플릿을 열어서 도면을 만들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도면 파일 만들기에 도면 파일의 종류 유형이 DWG의 경우에는 AutoCAD 도면 파일 형식이 되겠는데 드로잉의 약자입니다. 드로잉이 도면이란 뜻이죠. DWS는 드로잉 스탠다드에서 도면 표준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GWT의 경우는 드로잉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아까 아케드 ISO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게 도면 템플릿이 되겠고요. 도면 교환 파일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AutoCAD 도면 파일 데이터 교환을 위한 산업 표준인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도면 교환 이진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 되겠는데 AutoCAD 도면 파일 데이터 교환을 위한 산업 표준인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DXB의 확장자명을 띄고 있습니다. 저장 및 종료하기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잘 만들었으면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종료가 돼 버리면 소중하게 만든 도면의 형상 등등이 바로 세이브가 안 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장은 명령창에 Save라고 쳐도 되고요. 기존에 작업한 도면을 불러와서 도면을 수정 보완한 뒤 기존 제목과 파일 포맷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때 저장 명령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구 막대의 경우는 표준 신속 접근 도구 막대가 있을 수 있고요. 리본의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명령은 Save나 Quick Save를 입력을 해도 저장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Save 기능이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장 명령을 수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은 Save As 기능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엑셀 또는 아리랑그래도 Save As 기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학생분들은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 없이도요. 도구 막대에 파일의 메뉴에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간다든지 도구 막대에 표준 신속 접근 도구 막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리본의 응용 프로그램 메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하셔도 되고 명령어에 Save As라고 직접 키인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료 명령은 Quit이 되겠는데요. Quit은 파일의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리본 명령어의 응용 프로그램 메뉴의 닫기 현재 도면 이 부분을 들어가서 리본에서도 종료 명령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직접 명령창에 키인하기로 퀴트라고 아니 클로즈라고 이렇게 치면 변경사항을 저장할까요? 이런 명령어가 뜨게 되는데 이때 저장할 거면 예스, 저장하지 않을 거면 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오류가 뜰 수도 있는데 각종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되겠는데요. 이 파일 오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버전 작업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버전에서는 파일을 열 수가 없거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오류로 뜰 수가 있고요. 상대방 버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 AutoCAD 프로그램을 작성한 상대방의 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파일이 또볼수 없는 경우는 이용할 버전에 맞추어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 또 파일을 볼수 없으니 요세 가지 부분인지를 미리 숙지를 해놨다, 인지를 해놨다가 파일이 만약 업로드가 안 되거나 오픈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숙지해놨다가 반드시 이용을 오류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utoCAD 확장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toCAD 확장자가 다양한 확장자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DWG가 대표 확장자이고요.
이름이 되겠습니다. 드로잉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DWS의 경우에는 도면 관리 확장자가 되겠고 드로잉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DXF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변환 파일 확장자가 되겠고요. DWT는 드로잉 템플릿이라고 해서 템플릿 파일. 템플릿 파일은 아까 아캐드 ISO 같은 것이 템플릿 파일 로 열었던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PLT 파일은 plot 파일이라고 해서 인쇄 파일 확장자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확장자 명이 뭐냐에 따라서 파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 파일이 네, 도면 파일인지 템플릿 파일인지 뭐 인쇄 파일인지 같은 것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호출을 하거나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명령을 호출해서 오토캐드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호출의 리본 메뉴를 하나 열어보게 되면 그리기 리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리기를 클릭하면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요. 다양한 부분이 있죠. 요 중에 원, 서클, 요 원의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또 다양하게 원에 관한 여섯 개의 메뉴를 또열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랑 반지름을 지정해줘서 원을 그리는 경우고요. 중심점과 지름을 지정해서 그리는 경우, 점두 개를 클릭해서 원으로 있는 경우, 점세 개를 클릭해서 원으로 있는 경우, 접선,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경우, 접선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여섯 개 메뉴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어느 명령어를 호출할지를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원을 클릭했을 때또 명령어를 추출해내는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초이스를 열수 여는 초이스 대화창을 여는 그런 실행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호출 실행법의 명령 행에 직접 서클이라든지 라인이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친다든지 또는 뭐 서클은 원이죠. 서클이라고 친다든지 또는 아크라고 친다든지 엘립스라고 친다든지 뭐 이렇게 타원을 친 이렇게 해서 명령을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직접 여러분들 이 부분을 키인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명령 그리기 패널 이 리본을 열어서 직접 그 부분에서 서클이면 서클, 라인, 엘립스, 아크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명령 창에다가 직접 라인이라든지 아크, 엘립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리드 켜기, 끄기 같은 것들을 직접 실행시키는 그렇게 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축 명령어를 설정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맥의 변수 편집을 이용한다든지 또 리본에서 관리 사용자와 별칭을 이용한다든지 명령어로 직접 어디 명령어가 나오면 명령창에다가 DINIT라고 치면 단축 명령어를 직접 사용자 부분이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utoCAD 2D를 이용해서 대왕잠자리죠. 대왕잠자리를 색깔도 입혀서 그린 사례가 되겠는데요. 직접 그린 거를 AutoCAD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토캐드 2D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상이나 그림을 입체감 있게 그릴 수 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도 오토캐드를 이용하면 심미적인 산업 디자인적인 효과도 누리면서 도면 형상을 그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으시면 좋을 듯해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직접 도면을 그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산업 디자인에 응용되는 그림뿐만이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요거는 제가 기업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저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제설기를 3D로 그린 형상이 되겠습니다. 눈을 치우는 요 제설판 부분이 있고요. 각종 모터 같은 것들이 요 부분이 차량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차량 SUV 차량이나 승용차 트럭을 이용해서도 제설 장치를 밀고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CAD를 이용해서 그린 것을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3D 오토캐드의 3D 부분도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잘 익히는 것들도 필요한겠죠. 이 부분은 제가 업체랑 같이 해서 특허도 출원해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겨울철에 산악지형이라든지 골프장 뭐 다양한 눈 제설 기능이 필요한 업장에 이 제설기가 수백 대 들어가서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작업하는 사람들의 보람이 되겠죠. 설계하는 사람들의. 오늘 오늘 배울 다양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의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래야 이제 배웠던 내용을 좀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웠던 명령이라든지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맨첫 번째는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우스는 MB 1 버튼, 휠 버튼, 마우스 2 버튼, 마우스 MRB. 이 MB 3라고도 얘기하고 MRP라고도 얘기하고 마우스 라이 버튼이라고. 얘는 그러면 MB 1이라고도 얘기하고 MLB라고 마우스 레프트 버튼이라고도 얘기하죠. 가운데는 마우스 버튼 2번 버튼이라고도 얘기하고 휠 버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우스 사용법 위에는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키보드의 기능키 펑션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를 온오프 시키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 오토캐드를 알아두면 유용한 단축키의 여러 종류에 대해 이스케이프라든지 딜리트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트롤 Z는 언두였고 컨트롤 Y는 리듀였죠. 이런 단축키고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 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새 도면 파일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장 세이브라든지 종류 퀵에 대해 설명했고 엑시트 오토캐드 프로그램 버전이 틀린 경우 세 가지 도면을 읽을 수 없는 부분의 경우의 수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오토캐드가 버전이 틀려서 열리지 않는 오류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명령 호출 및 실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클릭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풀다운 메뉴에서 윈도우 버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풀다운 메뉴죠. 이런 풀다운 메뉴에서 클릭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명령행을 직접 쳐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명령창에서 직접 키인하는 게 라인이라든지 서클, 뭐 아크, 엘립스 뭐 다양한 기능에 대해 명령을 실행시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